그리고 이 종체벌레 방지 어려운 점이 그 우리가 말하는 1형, 2형, 전후, 후형을 거치는데 그 얘들은 생활사가 다 틀려요. 이 한 세대가 17일 살고 가면서 연 그 15대까지 자손을 퍼뜨리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이 종체벌레는요, 이제 우리가 방제를 딱 하게 되면 얘들이 그 지주부에 딱 있다가 꽃에 이제 있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약이 딱 들어오면 맞으면 죽어요. 처리 전 총체벌레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체나방방 살포 후 1시간 뒤에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합성 저해와 신경 전달 방해가 되면서 1시간 만에 제자리에서 꼬리와 머리를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경쟁약재와 비교해 봤을 때 경쟁약재는 아직까지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리 2시간 뒤 총체나방방은 여전히 경련을 일으키고 움직임이 거의 없는 반면 경쟁 약재의 경우 매우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이 오기 전에 뛰어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뛰어내려서 얘들이 그 기절을 해버려요. 정신이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3, 4일 지나면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일제히 다 기어올라오는 거예요. 밭에. 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지지부 타고 올라가고 꽃은 이파리, 이파리를 찔러서 흡접합니다. 그래서 그 이 종체벌레 방제는 그 오전에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3일, 4일 간격으로 연속 동안 두 번 방제를 연속 해주시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총체벌레, 어떻게 방제해야 할까요? 식물 바이러스는 고추, 오이, 수박 등에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하는 순환물 기생체입니다. 크기가 매우 작아 눈으로 보기 힘들고 핵과 인으로만 구성되어 모든 병원체 중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은 첫 번째로 색이 빠지면서 변색되고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 둥근 견무늬가 생기면서 세포와 조직이 괴사됩니다. 세 번째로는 발육에 이상이 생겨 잎이 꼬이거나 기형이 발생합니다. 바이러스의 전염 경로는 곰팡이, 종자, 토양, 선충 등 많은 경로로 감염이 되지만 그 중에서 매개충, 벌레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며 그 다음으로 작업에 의한 접촉으로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매개충은 여러 벌레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매개충은 흡즙해충인 진딧물과 총체벌레입니다. 진딧물로 매개되는 바이러스를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진딧물 매개 바이러스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유철이 있는 황색 모자이크 증상으로 쭈글쭈글해지고 신초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 외 잠두 위조 바이러스, 고추 모틸 바이러스, 고추 마일드 모틸 바이러스 등도 진딧물 매개 바이러스이며 복합적으로도 여러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딧물 매개 바이러스는 대부분 잎에서 발생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총체벌레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체벌레가 매개하는 바이러스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이며 칼라병이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입니다. 칼라병의 특징은 잎에 동글동글한 원형과 반점이 생기며 새순이 고사하여 더 이상 생육이 불가능하게 되고 열매에는 알록달록하게 색이 변해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바이러스입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 회복이 불가하여 뽑아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매우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총체벌레는 시설언예, 노지채소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흡즙성 해충으로 90년대 초 해외로부터 유입된 외래해충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세대기간이 짧아 방제가 매우 어려운 해충입니다. 총체벌레의 종류는 꽃노랑 총체벌레, 오이 총체벌레, 대만 총체벌레가 있고 발생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5월에서 6월 밀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7월에서 8월에 최성기를 이룹니다. 총체벌레 방제 적기는 밀도가 급속히 증가하는 5월에서 6월 사이이고 그 시기에 방제가 잘 안 되어 총체벌레 밀도가 높아지면
수확기의 전생육기에 바이러스 피해를 받게 됩니다. 총체벌레는 매우 작아서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발생을 하게 되면 사진과 같이 콕콕 갉아먹은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그때 꽃속을 살펴보면 총체벌레가 10마리 이상이 있고 열매의 기형을 만들어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한라병을 발생시킵니다. 총체벌레는 땅에서 잎, 잎에서 꽃 내부로 이동하는 뛰어난 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알, 약충, 성충이 모두 혼재되어 있어 방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활사 또한 알에서 성충까지 가는데 15일에서 25일밖에 걸리지 않아 짧은 시간에 밀도가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체벌레의 방제는 매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농의 333 총체벌레 관리 프로그램으로 방지하시면 됩니다. 3, 3가지 이상 다른 성분의 계통으로 3, 3일 간격으로 3, 3번 살포한다. 뛰어난 이동 능력, 짧은 세대 기간, 알부터 성충까지 혼재되어 있는 총체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총체벌레 전문약재로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총체벌레 전문약재의 계통을 살펴보면 근육 수축 방해, 신경 전달 방해, 미토콘드리아 반응저해 등약 6개의 계통이 존재합니다. 그중 총체나방방 액상 소화제는 신규물질, 신규계통으로 곤충체 내 에너지 생합성을 저해하는 작용기작을 가진 아직 미분류된 총체벌레 전문약재입니다. 등록사항은 고추, 오이, 참외, 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체나방방의 총체벌레 속효성과 지속성을 살펴볼까요? 처리 전 총체벌레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체나방방 살포 후 1시간 뒤에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합성 저해와 신경 전달 방해가 되면서 1시간 만에 제자리에서 꼬리와 머리를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경쟁 약재와 비교해 봤을 때 경쟁 약재는 아직까지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처리 2시간 뒤 총체나방방은 여전히 경련을 일으키고 움직임이 거의 없는 반면 경쟁 약재의 경우 매우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모두 느끼셨겠지만 총체나방방은 속효성이 매우 뛰어난 총체벌레 전문약재입니다. 방제 효과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총체나방방이 1일 후 방제 100%로 속효성이 매우 뛰어난 것을 볼수 있고 지속력을 살펴보면 7일, 14일 후까지도 총체나방방은 90% 이상의 방제가로 지속력 또한 우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총체나방방은 넓은 스펙트럼으로 나방까지 방제 효과가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추의 3일 동안 단백어세미나방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경쟁 약재 대비 총체나방방의 배추가 가해 흔적도 없이 매우 깨끗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항성 팝압나방에서의 생충률, 피해염률을 조사해 보았을 때 디아마이드 계통 대비 매우 우수한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총체나방방은 넓은 스펙트럼으로 총체벌레와 나방까지 방제 효과가 우수합니다. 저항성 의심개체도 커버 가능한 신규 물질, 신규 작용기작으로 속효성, 지속성 모두 뛰어나고 넓은 스펙트럼으로 총체벌레와 나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약재, 총체나방방입니다.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총체벌레. 이제는 총체나방방으로 관리하세요.